분량 확보했다. 우리 아침부터 뛰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남는 게 분량이니까. 맞아 맞아. 이 여행의 목적은 분량이야. 아 방금 국수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들어갔지? 후식뱅 따로 있잖아. 아 후식뱅이 따로 있는 거야? 네. 이거 먹고 어디 가요? 왜 호텔에 한복 빌릴 수 있다니까. 어디 가봐. 모자 쓰고 해. 모자에다 안경 쓰라. 아 멋있게 멋있게 멋있다. 나는 어제 패션위크 했었던 사람이다. 여수 바닷가 여기가 여수 바닷가예요 여러분. 미션이 올까봐 몰리는 가지 못하고 I must paradise 아침마다 다스마 하얀천과 배만 있으면 뭔가요? 태양보다 더 따스한. 어휴, 세준씨, 세준씨,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햇살에 눈이 부신 앨리스, 싱그런 아침이 우리 같이 여수 와요. 여수 와서 같이 데이트해요. 앨리스, 우리 같이 커플 옷도 입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으면서 데이트해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저기 갈매기가 울잖아. 야!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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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분량 뽑은 거 같으니까 서울로 갈까요? 야수 안녕! 안녕!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계획과 다르게 갯배 선착장? 네. 일단 먼저 가서 미션을 먼저 일단은 해보려고 해요. 갯배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갯배의 이제 이용료가 1인당 200원이라고. 어? 올랐어 500원으로. 500원으로 올랐네요. 근데 500원짜리가 갯배는 잠시 보류. 잠시 보류? 뭐지 여기가 아바이 마을이에요. 아 그 여기가 그 유명한 아바이구나. 지금 오긴 왔는데 500원짜리 두 개 없어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진짜 1박 2일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던 촬영했던 유명한 집인가 봐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 음식 많이 줄게. 여러분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집으로 다녀가셔요. 네. 블러브스 내려오세요. 서비스가 차별화돼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이거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저는 먹으세요. 네. 인물들이 좋나? 아유 아닙니다. 아유, 너 형제야? 네네네. 예예. 예, 예. 예. 닮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메모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사인 달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사인을 해야겠어. 뭐하러 왔죠? 한복 체험하러 왔어요. 그쵸, 한복을 체험하러 왔어요. 태원 사진이 아니야 그건? 아니 이거 태조한 거. 오케이 오케이. 주몽 아니야 주몽? 아 정말. 안분티 낸다. 안 봤어 형은. 그래 지금. 야 형은 성공했어. 한 곳에 두 명의 왕이 있어도 되는 건가? 오 야 여기 봐봐. 오 야 느낌 있는데? 형 이거.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는. 날이 참 좋 그러나. 그래도 오늘도 백성을 생각하며. 그래요 내가 따로 붙여. 돌쇠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혀주신 거죠? 중전은 어디 있느냐? 중전이요? 중전은 현재 지금 여수에 가 있다고 합니다. 여수? 네. 뚱우마마께서는 현재 여수에 계시다고 합니다. 네. 중전이 보고 싶사옵니까? 정사도로 보내거라. 네? 정사도로 보내거라. 정사도? 정사도는 지금 여수로 같이 유배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배 같습니다 지금. 아 이거 참 돌쇠야. 아예예예예 미안하다. 예예예 유학을 다녔다고 그렇게 왜 말하면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공부는 잘했구나. 예. 아바마께서 이거 글씨를 만드신다고. 아바마마라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헤! 아, 그런 것. 아 알겠습니다. 볼드모트와 같은 것입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버지께서는 백성을 네. 그리 많이 생각하여 이 못난 아들도 신경 못 쓰시고. 아, 본인이 못난 걸 아시는군요. 둘째 감히 한마디 전해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숙소 위에 수영장에 왔습니다. 이거 물 지금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풍덩. 수빈이와 제가 갖고 있는 게임기로 지금 별의 컵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라면 끓이기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이 저 수빈이고요. 2번이 세준이 형, 3번이 승우 형. 네. 어차피 뭐 내가 끓일 것 같아요. 못 쳤어요. 아니, 얘 미쳤어, 얘가. 야, 너 좀 봐주면서 해. 오케이. 3점, 지금 동점이에요. 오케이. 배고파 죽겠네 진짜. 나 처음 하는 사람 지니까 굴욕적이네. 저 오늘 처음 하는데 재밌네요. 네. 아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약간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자, 여러분도 뭔가를 도전할 때 절대 발 빼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얻길 바래요. 대박이에요. 다 먹고 카페에서 결제하는 순간 미션이 왔어요. 저희가 해당 지역의 맛집을 꼭 찾아 저녁 식사를 오후 7시까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총 3장의 사진. 다 먹기 전 음식 사진, 먹는 사진, 다 먹고 빈 그릇을 들고 찍은 사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 맛집이었죠. 이거를 빼도박도 못하게 저희가 또. 형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무슨 각이에요? 진짜 인정 여러분. 저 지금 미션 당소에 왔습니다. 밥 먹자. 약간 셀럽들만 온다는 그런 순대국밥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지도 않았네. 아니 뭐야, 너무 불공평해. 와 이건 진짜 아니 너무하다. 정성이 없다. 아 맛집 인증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 리뷰가 경주 맛집 치면 나오기 때문에. 먹어.